하나님 말씀을 붙잡읍시다. 이거들 말씀 가지고 언약이 이끄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하면 떠오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불신자들도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지요. 왜냐하면 각종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홍해를 가리기도 하고 또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세 인생을 보면 참 출애굽기라는 하나님의 시대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알지만 세상 사람들 잘 몰라요.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는가? 모세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끈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할 만큼 이 모세가 규모를 갖추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바탕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린 시절 부모님 으로부터 받은 언약 교육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교육. 자, 이것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이끌게 한 바탕이고 힘입니다. 어려서 부모로부터 받은 언약.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중요합니다. 이 모세의 이 삶,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 이끄는 삶이다. 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지 마시고 언약이 이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잘났다 못났다 아니에요. 배웠다 못 배웠다 아니에요. 환경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쓰임 받았냐. 언약에 이끌리는 삶을 살은 사람. 언약이 이끄는 삶을 살은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았던 모세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랬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친히 부르셨어요. 직접 나타났어요. 떨기나무 숲에 직접 나타났어요. 너 신발 부수라. 하나님 직접 그 나타나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사용한 종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 그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그래 붙들려 쓰임 받는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 아무 동기 없이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나? 내 기분, 내 자존심 따라 내가 이래 열심히 일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종 그랬어요. 종. 이 종이란 말을 언급을 먼저 합니다. 로마서 기록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종. 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나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내 소유가 없어. 종은 전부 주인 거야. 자기 목숨도 자기 심지어 자기 자식도 지가 낳는 거 전부 다 지 소유 다 주인 거야. 이 종이요. 몇 개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 속에는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절대 헌신의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 헌신 종이란 말 의미가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 예수의 종 바울 이 말은 종은 종이요 그냥 노예란 말 노예 종이란 말이 주인의 재산이란 말이 그러니까 내 것이 없어요. 전부 주인 거라 주님의 것이라.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이라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거의 다 안 그러죠, 뭐. 내가 빨리빨리 살아있죠, 뭐. 왜 상처받습니까? 왜 시험 듭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갈등합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죽었는데 빨리빨리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뭐 시험 들어요? 금방지게. 뭐 한 게 있다고 시험 들어요? 그러시고 다 끝냈는데 아멘. 그거 시험 들었다 갈등한다 헷갈리다 그 전부 다 가짜라는데 난 가짜야 나 가짜야 난 엉터리야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모세 모두요 영적 정체성에 걸맞는 뭘 남겼어요? 결국은 인생 작품 남겼어요. 인생 작품. 왜 간증이 없냐? 왜 증거가 없냐? 그리스도인들을 못 받았어요. 언약이 있거나 삶을 못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했대. 이 선지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역할을 모세가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여호와께서 대면해서 하나님과 대면한 거요. 아시던 자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는 자.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소통이 있는 자.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데 일평생 쓰임 받는 자. 그런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그 되도록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소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것으로 적용하시라 말이에요. 이렇게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 이러한 삶을 살았던 모세의 삶의 바탕에 있었던 것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 바탕이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성경은 우리 보고 뭘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뭘 하라 그래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약속을 믿으라가 뭐예요? 믿으라가 뭐예요? 잡으라는 걸 믿어봐.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 예수님 오시기 전 약속, 예수님 오신 후 약속 그거 잡아라. 그것만 믿으면 돼. 믿으면 끝이에요. 그냥. 여러분 언약이 모세의 인생의 플랫폼이면서 추진력이었습니다. 모든 선택과 행동의 뭐야? 절대 기준 말씀. 절대 기준 말씀이에요. 말씀. 세상 경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계 전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이끄는 삶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시 바랍니다. 언약이 이끄는 삶 속에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장 멋지고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언약을 붙잡는 삶이에요. 1절 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모세가 태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거 누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에요. 엄마 이름이 어머니 이름이 요기벳이에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데 모세 부모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 오경 출애굽기 포함해서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굳이 부모의 이름을 왜 말하지 않았을까? 부모 이름 말하지 않고 서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레위 지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왜 강조했을까? 레위 지파, 레위 남자죠. 레위 여자, 레위 지파라고 왜 말했을까? 레위가 뭐냐? 레위 지파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레위 지파 이 말은 피를 강조하는 겁니다. 피를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가 하는 게 뭐냐? 주 업무가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제사권이 있습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 누구냐?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예배를 제사를 인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당시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제사상 지파가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 이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사장이 하는 것이 양의 피 뿌리는 거예요. 피. 피. 이 피가 뭐예요? 피. 피가, 구약의 피가 뭐예요? 짐승의 피가 오실 예수가 오실 피예요. 메시아 피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거를 짐승을, 짐승 잡아가, 짐승이 뭔 죄를 삽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가 오실 십자가의 보혈을 예언, 미리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심어주는 겁니다. 피. 구약에 있던 짐승의 피, 신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이 피. 오실 메시아, 죄악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 사단을 이기는 길, 저주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비밀. 피예요, 피. 예수 보혈의 피. 아멘. 그 예수의 피가 아니면 절대 죄사함이 없어. 뭐 어떤 종교도 열심히 한다고 아무 필요 없어. 아무리 찾게 소용없어. 예수 보혈의 피를 믿어야 죄사함 받아. 그러니 보세요. 태국이 다 중들이 말이에요. 태국에는 우리나라처럼 남자가 태어나면 군대 가잖아요. 저 태국은요, 남자는 우리나라 군대 가듯이 다 갔다 와야 돼요. 한 번은 갔다 와야 돼, 한 번은. 몇 달 가냐 물으니까 석 달은 가도 기본. 최하 석 달은 갔다 와야 이력이 남는데요. 또 군대 갔다 왔듯이 누구나 다 그렇대요. 전부 다 우상성이 중을 해야 돼요. 중을 3년 해야 되는 거예요. 3개월에 최하로. 그런 식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자사손손이 뭐예요? 자사손손이 지옥이요. 뱀, 용, 마귀, 귀신 있는 그 속으로 쫙 자자소서. 뭐 복음 가진 사람 볼 때는 뭐 그 현장 볼 때는 너무 너무 불쌍하지요. 너무 너무 안타깝지요. 그냥 참 지옥 가는 눈에 다 보이니까. 그 제가 강의하면 그런 말 했어요.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그거. 태국의 중인데 중중에도 막 아주 똑똑한 중, 회장하는 중, 똑똑한 젊은 중인데 병에 걸려 죽었어. 화장을 다 하거든요, 불교는. 화장을 하는데 3일 만에 화장을 단, 화장 간 다 덮었으니까 화장대 가다가 불 속에 가다가 이 뚜껑 열고 뛰어났어. 살아나세요. 유튜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 설명해 줬어. 3일 동안 어디 갔다 왔냐? 지옥 갔다 왔어. 지옥 가. 거기 누가 있냐? 부처가 있어. 다 보고 왔어. 그 존경하는 불교의 그 존경서 어르신들 그거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와가지고 막 외치는 거예요.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게 못 들어온대. 왜 못 들어오냐? 베드로가 딱 섰대. 여기 못 들어와. 왜 들어오냐?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온대. 존경을 받은 거예요. 내노라는 스님들, 존경하는 분들, 부처부터 싹 다 지옥이 다 있는데, 이분이 죽음에서 깨어나가지고 전도자가 된 거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해줬는데, 여러분, 이런 게 말할 시간도 없고, 어떻든, 이 레위 지파는요, 이런 피 언약의 비밀, 희생 제물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지파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라 그러면. 자, 모세의 부모 역시 이 피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언약 잡은 집에. 그 우리 교회에서 지금 태어난 언약 잡은 부모님들이 다 레위 남자, 레위 여자란 말이에요. 이 태양아부 이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청년들이 말 자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언약 잡고 말이야. 이렇게 결혼해. 이 아이들이 뭐, 이 아이들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제대로만 키우면 언약 안 놓치면 모세요, 모세.
레위 남자, 레위 여자란 말이 지금 우리 잘하는 우리 후대들 이 어른들 말고 이거 이 지금 청년들 말이 다 결혼 다 할 때 언약 잡고 다 결혼하잖아. 우리는 이판 사판 결혼했잖아 그냥. 근데 이번에 언약 결혼하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냐고요. 태영아부에서 막 언약 속였어. 이야 지금 앞으로 몇십 년 기대가 돼요. 우리 아이들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우리에게 쫙 깔린 줄 믿습니다. 언약 잡은 자, 이 피비밀 아는 자가 레위 남자라 레위 여자라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어린 시절부터 피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자란 렘넌트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엄마가 제사 지내는 거 보면서 피 뿌리면서 제사하면 어려서부터 모세가 이런 창세기 3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첫 사람 아담 범죄가 기록돼 있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3장 모세가 기록한 거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쫙 기록했어요. 범죄한 인간은 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살다가 사단 종로로 다 12가지 영적 문제 잡혀가지고 유리 방어가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위에 뭘 했습니까? 모세가 쓴 거요. 영적으로 그걸 다 하나님 가르친 거요. 해결책을 주었어요. 3장 15절 해결책. 그것이 여자의 후손. 자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범죄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21절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어. 가죽옷을 입을 때 그 가죽이 여러분 가죽옷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혔으니 온몸에 피잖아요. 가죽옷 바로 가죽을 잡아가 짐승을 잡아 옷을 입혀버렸단 말이에요. 온몸에 피잖아요. 가죽옷의 비밀 한마디로 피언약의 비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다 해결해 주겠다. 모세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비밀이 언제 심겨졌느냐? 레위 지파 출신 부모의 언약 교육이 그 시작이었어요. 그게 부모들이요. 자식들 공부 잘하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언약을 어떻게 하면 심어줘서 아이가 언약 속에 자라느냐? 그래서 우리 EMS는 중요합니다. 그래서부터 이 어린이집이란 EMS 이 속에 언약 속에서 다 자라도록.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모세의 부모가 이런 언약 교육을 할 정도로 언약이 뭐요? 뭐가 됐었어요? 각인 뿌리 체질화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교육 얼마나 유혹 많습니까? 세상에 뭐 잘 그거 다 전부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언약 교육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언약을 붙잡고 영적으로 깨 있었던지 본문 내용을 보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뭐요? 생명 걸고 모세를 지킵니다. 생명 걸고.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본문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아들 보니 잘생겼다고 해서 잘생겼기 때문에 그를 살리려고 했다. 우리 한글 해석은 그래 잘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못생긴 아들은 뭐 안 살립니까? 잘생겼다 그래요. 왜 이 말을 왜 잘생기게 쓴 딸을 말 왜 했냐 말이에요. 잘생겼다 말 못 생기면 그럼 죽으라 죽이는 건 다 이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원문에는요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세의 모습이 범상치 않았다 그랬어. 뭔 뜻이 그래요? 범상치 않았어. 부모가 딱 볼 때요. 여기서 잘생겼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를 합니다. 토브. 토브란 말은 어디 나오냐? 좋은, 선한, 즐거운, 유쾌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심이 좋았더라. 더라. 이 토브예요.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실 일을 위해서 준비한 일꾼이다 이런 의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일꾼이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아마 특별한 것에 대한 약속,
장래에 탁월하게 될 것이고 보여준 어떤 정표가 그 어린 아이에게 찍혀 있었을 것이다. 아기 그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히브리 1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이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원뜻이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고 범상치 않는 아이라는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돼요. 아름답다라는 말, 그런 말이에요. 아이를 딱 보니까 달라. 예,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 중에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를 자꾸 아름다운 표현을 많이 했어요. 아름다운지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결국 영의 눈이 열린 모세 부모가 이미 모세에게서 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습을 발견한 것이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이 모세를 보호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눈은 육신적인 눈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 못해요. 하나님 내게 오늘 이 밤에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린다 이 말은요 구원을 넘었습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렸다. 아, 하나님 뜻이 이러거다. 하나님 계획이 것이다. 그 보는 눈이 열려요. 이게 다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 뭘 보고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걸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뭐냐?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가 주께 돌아오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주께 돌아오는, 그야말로 귀신 섬기는 자가 주께 돌아오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사는 사람.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누리면서 현장에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비밀을 그리 자연스럽게 전하는 사람. 이런 생명적 역동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언약 붙잡는 삶이다. 여러분 삶 속에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에 살면서 여러분이 누굴 만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언약이 전달되고 언약이 성취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게 영적 모세예요. 영계 전 성도는 이렇게 절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삶이 인생 작품 남기는 삶이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전달하는 삶이에요. 본문 3절 위에 보면 모세 부모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 때와는 달라졌어요. 온갖 핍박이 그야말로 이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요셉을 몰라 그런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제 왕이 다 바뀌어버렸어. 나라가 다 바뀌었어. 그러니까 요셉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 후손들이 뭐 올해 430년 세월이 막 흘러가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고센 땅에만 그렇게 살았는데 아 이제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막 이리 막 가니까 강성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애굽 왕이 위기 의식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각종 정책을 다 써가 이스라엘 민족을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핍박했냐? 이것들 보니까 너무 작어. 저 커지면 곤란해 저거. 그러니까 이것들을 없애야 되겠는데 어떻게 없애느냐? 방법은 하나다. 남자가 나면 다 죽여라. 남자 나면 다 죽여라. 명령 떨어졌어요.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도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모세 부모는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숨겨 겼는데 이게 석 달 지나니 애가 우는 소리가 커진단 말이에요. 손이 그 밖에 소리 들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평소 때 나를 봤던 이거 어떻게 하지? 평소 때 보이 바로 왕의 딸이 말이에요. 바로의 딸이 이게 다 모욕하는 나일강에 나온단 말이에요. 나일강에 나오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갈대 상자에 딱 담아가지고 날강과 갈대 사이에 딱 나 띄워놓은 거예요. 갈대 사이에 딱 그렇게 두었어. 그리고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습니다. 이 미리암을 보냈어 어머니가. 요게벳이 보내가 봐라. 보고 누가 저 갈대를 상자를 가져간 잘 네가 보고 있다가 만약에 저 공주가 나와서 저걸 가질 때 네가 가서 네가 이 아이 전비길 유모를 내가 구해오면 되겠냐 안 물어라 다 지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전략을 짜가 보냈는데 마침 이 바로 왕 딸이 나와 모욕하다가 갈 데가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딱 또 보니까 이게 이 아기가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타이밍 기가 막히게 이게 한 거예요. 그래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사실은 미리암이 가가지고 이 아이를 전병일 유모 구해줄까요? 이래가지고 뭐 일사천리로 그냥 바로 왕의 딸이 그냥 정신없이 그냥 이래가지고 아이를 자기가 아들을 삼아버린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사천리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모세 어머니가 삭슬 돈까지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의 젖을 그렇게 먹으며 키웠습니다. 자 본문 9절로 10절 사이의 시간 간격이 얼마나 흘렀을 것 같아요. 젖을 먹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보냈다. 젖을 떼가지고 보냈잖아요. 젖을 떼 보냈는데 우리나라로 보면은요 3년에서 4년입니다. 보통 그렇게 봅니다. 옛날에 뭐 3, 4년. 우리 다닐 때는요 학교 갔다 오다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 젖 먹는 놈도 있었어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젖 빨아 그런 놈들도 그럼 나에게 몇 살이요? 8살, 9살이요. 그때는 그랬어요. 어머니들 그때 우리 어릴 때 어머니들 건강에 젖이 다 이만큼 해가지고 너희들 다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이래요 덩치가. 그러니까 뭐 전문을 봤어요. 나는 안 먹었습니다 말아. 내 친구 초등학교 할 때 뭐 전문는 거 보고 이랬어요. 그럼 3년에서 4년 최하로.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아마도 애급 아이들이 공식적 학교 가는 시간. 이제는 이 공주가 뭐 아이를 어떻게 젖도 없지 뭐 어떻게 기저귀 가겠어요. 그런 거 할 것이 지난. 그런 시기에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을 것이다. 신학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몇 살이에요? 제하로 7살이에요. 7살, 8살 돼야 학교로 똥을 좀 다 가리지요. 졌다 끊었지요. 그럼 저는 바로 공주가 데려가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때 갔다라고 말합니다. 빠르면 3년, 길으면 6, 7년. 자, 모세는 부모 밑에서 어떻게 해요? 곧 젖대고 6, 7년. 신앙 교육을 착지.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그랬어요. 천주교 강좌입니다. 세 살짜리 3년만 붙여달라. 완전 천주교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요 부모 밑에서 말이에요. 이 신앙 교육, 민족 교육, 그거 다 받은 거예요. 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야말로 이것을 막 이 언약을 얼마나 심어놨던지 확실하게 모세에게 막 사명 가지고 심은 거요. 부모가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그럼 모세가 이제 궁중에 들어갔어요. 여섯 일곱 달 들어가면 궁중이 어떻습니까? 애굽 궁중이란 게 뭐 왕궁이잖아요. 완전히 우상으로 도배를 해놨지 그냥. 모든 게 다 우상이죠. 뭐 우상 문화죠. 뭐 우상 전부 우상이죠. 이런 애굽의 우상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양아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 우리 후대인 이 렘넌트에게 어떻게 언약을 심어주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언약을 심어주느냐 하늘 품고 이를 심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자식들은 그래서 살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 탐내고 결론내고 체질화되어서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을 자녀에게 전달하는데 생을 건 모세 부모처럼 우리의 삶이 언약 전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 점검하세요. 매일. 율법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복음적인 누림을 보여주세요. 언약적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세요.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되지 보여주세요. 말 한마디라도 절대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언약적으로 하세요. 교육을 모든 것을 다 내 기준, 내 기분, 내 감정 하지 마시고 언약으로 하시라고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받았던 언약 교육이요. 40년 동안 받은 애굽의 우상 교육을 교육도 무리지 못했어요. 40년간 교육받아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언약 교육은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일평생 여러분 우리 렘넌트의 삶에 삶을 언약 교육은 견고하게 지켜줍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서 중학교가 고등학교 대학가 상식 3장 문제가 확 답정 여러 가지 문제 갈등도 오는데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못 이겨나갑니다. 여러분처럼 밥을 못 먹어 고생을 해봤습니까? 모릅니다. 문제가 계속 닥칩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 우리 영계모 성도들, 영계의 모든 교사들 시혜적 사명을 가지고 언약 전달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가 나오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언약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갈대상자에서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랍니다. 테바란 말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이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 갈대상자와 노아 방주. 테바를 사용했는데 한마디로 이 구원에 대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 갈대 상자와 노아 방주의 발은 역청은 히브리 말로 속죄, 속전이란 뜻이에요. 역청을 칠한다라고 해서 속죄를 의미합니다. 속죄. 자 결과적으로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와 노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언약적 의미가 이게 담겨져 있어요. 또 갈대상자와 노아 방주에 발랐던 역청으로 인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안에서 보호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다 완벽하게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누리면 돼요. 이 언약의 이 한의 삶, 언약이 이끄는 삶 이렇게 복음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사용하고 계세요. 구원의 주 가지고 직분 주어서 하나님 사용하고 계신다고요. 얼마나 아름답게 쓰시는 분들 많은지 몰라요. 이름도 빚도 없이 얼마나 수많은 분들이 복음 하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많이 들려요. 여러분은 힘들게 살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평생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이 성취되는 삶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약을 전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다른 기도 할 거 없습니다. 아무튼 기도를 이런 기도 막 육신 기도 물질 건강 이런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우리는 말 거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지역이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한나라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며치고 언약이 끄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와 며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